내 이름은 한서윤. 평범한 여고생이라고 해야 될까? 나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. 그리고 사진 속 이분은 나를 입양해주신 아시아 세계 최고의 마피아 조직 보스, 우리 아버지다. 어릴 적 나만 입양된 것이 아니었다. 총 10명의 아이 중 아버지의 살인병기로서 인정받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, 마피아 조직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 혹독하게 살인기술을 했다. 그 후 나는 아버지의 살인병기이자 킬러가 되었다.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죽여야 하는 타깃이 들어왔다. 이번 타겟은 한국 대기업 IY 그룹 손자구나. 아마 경쟁 기업에게서 들어온 의뢰겠지. 나이는 19살. 다니는 학교는 잉여고등학교. 19살이면 나랑 동갑인데 안타깝네. 하지만 나에게 그런 건 상관없지. 그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뿐이니까. 나도 킬러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. 하, 내가 평범한 여고생처럼 보일 수 있을까? 너 뭐야? 너 뭔데 어깨빵? 응? 앞을 잘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죄송? 사람 죽이고 죄송하다면 다야? 내 어깨를 봐! 어? 탈골됐잖아! 너 이거 어쩔 거야? 어? 그렇게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은데? 어? 그게 죄송한 사람의 태도야? 얼굴은 반반해가지곤. 오빠랑 조금 놀아주면 생각은 좀 해보고, 어? 조용히 지나가주세요. 안 그럼 많이 다치실 거예요. 어? 이게 뭐라는 거야? 어? 오빠랑 놀면 된다니까. 어? 어? 아이, 얼른 가자니까. 어? 따라와. 얼굴 반반해가지고. 어쩔 수 없다. 정확히 3번 척추를 빠르게 가격한 뒤 고개를 숙이면 뒤쪽으로 가서 제압하고 목뼈를 꺾어 기절시키는 수밖에. 아, 뭐하는 거야? 오빠랑 좀 놀자고, 어? 당신 뭐야? 에? 당신 뭔데 우리 학교 학생을 괴롭히는 거야? 에? 너 뭐야? 초보이 같은 놈! 어? 너는 IY 그룹 손자 김민우? 별것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. 에, 오빠 센 거 봤지? 오빠가 저기 앞에 분식점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. 어? 가자고. 어? 싫다고 말했을 텐데요. 네? 엘레버 쓰나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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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얼른 도망가! 내가 잡고 있을게! 뭐해? 얼른 도망가라니까! 기절한 거야? 어쩔 수 없네. 내 임무를 방해하는 녀석은 암살하는 방법밖에. 학생들!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오마이! 학생, 괜찮아? 아, 네. 확실해. IY 그룹 손자야. 지금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아.
그런데... 역시 지금은 아니야. 바로 뒤에 경찰들도 있고. 응? 일어났어요? 내가 기절한 건가? 어? 넌 아까 그 여학생... 네. 아... 지켜주려다가 내가 쓰러져 있네요. 미안해요.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켜주지 못했네요. 지금 보니까 피가 나요. 괜찮아요. 별거 아니에요. 근데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예요? 아, 죄송해요.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우리 지각한 것 같은데? 지각이다! 그럼 안녕!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저희 또 봐요! 안녕! 아, 지각할 뻔했네. 야! 민우!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너 왜 입에서 피나? 또 누구한테 맞았니? 아, 별건 아니고 그냥 무슨 일 있었어. 어제 내가 가지고 오라던 거 가지고 왔지? 아, 당연하지. 고맙다. 잘 쓸게. 어. 아, 얘들아 좋은 아침.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단다. 자, 들어오렴. 안녕. 난 한소윤이야. 우효! 미녀지! 와, 진짜 이쁘다. 조용 조용! 어? 쟤는 아까 아침에 만났던 그... 그래, 마침 민우 옆자리가 비었으니 저기가 좋겠구나. 응? 저기로 가래. 그럼 다들 전학생이랑 친하게 지내고 여기서 아침 조회는 끝! 어? 안녕 세훈아. 안녕. 너 부끄러운 게 많구나. 난 진현이야. 잘 부탁해 전학생. 야 민호, 너 이런 이쁜 애랑 같이 앉아서 좋겠다. 이유 이러다가 사귀는 거 아니야? 민우야, 쉬는 시간에 이따가 같이 매점 갈까? 어? 갑자기? 어? 뭐야? 전학생, 둘이 아는 사이야?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침에 잠깐 무슨 일이 있었거든. 야, 이러다가 민우 여자친구 생기겠네? 응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짝꿍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. 전학생, 얘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걸? 민우가 우리 학교에서 무슨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나 본데. 진현아, 그만해줘. 그만해줘? 야, 너 일어나봐. 많이 컸다? 야, 눈 깔아. 너 안 맞은 지 오래됐지, 응? 내 말도 끊고 많이 컸어? 여자 앞이라고 자존심 세우는 거야? 응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.. 요즘 네가 돈 좀 나한테 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아? 응? 그만해. 아이고, 전학생, 짝꿍이라고 편 드는 거야? 민우 편은 안 드는 게 좋아. 우리 반 왕따거든. 그래, 소윤아, 내 편 들지 마. 그러면 넌 왕따 친구가 되는 거잖아. 전학생, 잘 들었지? 너도 왕따 되기 싫으면 편 드지 마. 민우야, 매점 가자. 아침에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매점으로 불렀어.
아니야, 내가 할 말이야. 도와줘서 고마워. 근데 너는 내 이름 어떻게 한 거야? 나 알려준 적 없는 것 같은데. 아까 널 괴롭힌 애가 말했잖아. 아, 맞다. 그나저나 또 추한 꼴을 또 보여줬네. 난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건지. 아니, 넌 약하지 않아. 아침에도 날 구해줬고 아까 교실에서도 내 편 들어줬잖아. 말뿐이지만 고마워. 아이와이 그룹 손자인데 왜 돈도 많은 애가 학교에서 막 꼬다니는 거야? 불쌍하네. 아니야, 아니야. 동정하면 안 돼. 죽이는 건 내 임무잖아. 친해진 뒤에 조용한 곳에서 처리하는 거야. 아! 아, 씨! 살살해! 아, 아 신현아, 괜찮나? 아, 괜찮겠냐? 아,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서 날 쪽팔리게? 야, 어떻게 여자애한테 들어놓냐? 어? 나 진짜 쪽팔려서 학교에 소문이 쫙 났다. 네가 여자한테 졌다고. 아, 보통 여자 아니야. 진짜 주먹이 안 보였다니까? 에휴, 진현아, 진현아, 진현아. 형이 알아서 처리할게. 보고만 있어. 어디 갔노?